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순우리말 코너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순우리말은 뭘까요? 네. 자, 오늘의 순우리말 회돌이는 뭘까요? 회돌이. 예. 여럿 중에서 맨 끝이 회돌이입니다. 회돌이. 회돌이. 예, 또는 맨 나중에 예, 돌아오는 차례. 예. 이게 회돌이입니다. 여럿 중에서 맨 끝 회돌이. 맨 나중에 돌아오는 차례. 예, 이게 회돌이다. 예. 훈감하다는 뭘까요? 훈감하다. 예. 훈감하다. 예. 맛과 냄새가 진하고 좋다. 예, 훈감하다. 예. 또 훈감하다는 푸짐하고 호화스럽다. 예, 이게 훈감하다예요. 훈감하다. 맛과 냄새가 진하고 좋다. 훈감하다. 푸짐하고 호화스럽다. 훈감하다. 예. 흥글방망이 예, 놀다. 흥글방망이 놀다. 이렇게. 흥글방망이 놀다. 흥글방망이 놀다. 예. 남의 일이 잘 되지 못하게 회방하다. 예. 흥글방망이 놀다. 예. 흐드러지다. 예. 흐드러지다. 예. 썩 탐스럽다. 예. 탐스럽다. 예, 탐스럽다. 아주 탐스럽다. 또 흐드러지다. 아주 잘 익어요. 잘 익어서 무르녹다. 예, 무르녹다. 그래서 흐드러지다를 그래서 흐물어지다. 흐물어지다. 흐드러지다. 흐물어지다. 예, 같은 말에. 허벅지다는 뭐예요? 허벅지다. 허벅지다. 예. 오늘 탐스럽게 두툼하고 부드럽다. 이게 허벅지다예요. 예. 희나리는 뭘까요? 희나리. 희나리는 덜 마른 장작. 예. 희나리. 덜 마른 장작. 예. 희떡다는 뭐예요? 희떡다. 희떡다. 예. 속은 비어요. 비었어요. 속은 비었어도 겉으로는 화롭다. 예, 화롭다. 이게 희떡다. 예. 또 한푼 없어도 손이 커요. 예. 그러니까 한푼 없어도 이렇게 손이 크게 예, 마음이 넓다. 예, 마음이 예, 높다. 이게 희떡다예요. 희떡다. 예. 자, 오늘의 순우리말. 회돌이, 훈감하다, 흥글방망이 놀다, 흐드러지다, 허벅지다, 희나리, 희떡다. 예. 회돌이는 여럿 중에서 맨 끝. 회돌이. 맨 나중에 돌아오는 차례. 회돌이. 훈감하다. 맛과 냄새가 진하고 좋다. 훈감하다. 푸짐하고 호화스럽다. 훈감하다. 흥글방망이 놀다. 남이 일이 잘 되지 못하게 회방하다. 흥글방망이 놀다. 예. 흐드러지다. 썩 탐스럽다. 흐드러지다. 아주 잘 익어서 무르녹다. 흐드러지다. 흐물어지다. 같은 말에. 허벅지다. 탐스럽게 두툼하고 부드럽다. 허벅지다. 예. 희나리. 덜 마른 장작이 희나리. 희떡다. 예, 목은
아니, 속은 비었어도 겉으로는 화롭다. 화롭다. 겉으로는 화롭다. 화롭다. 예. 힘없다. 한푼 없어도 손이 크게, 예, 마음이 넓다. 이렇게 힘없다. 예. 한번 지나면 67년 만에 돌아오는 순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글 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나오세요. 글 교정 코너 첫 번째 풀벨님의 눈입니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긴 기다림으로 지쳐서인가 할때 처가 이어져요. 지쳐서인가, 지쳐서인가. 몸부림치며 내리네. 몸부림치다 한 단어죠. 예, 몸부림치다. 몸부림치다. 예, 한 단어 맞죠? 몸부림치다, 예. 몸부림치다 한 단어예요. 몸부림치다, 예. 심하게 온몸을 흔들고 부딪다, 몸부림치다. 몸부림치다 한 단어예요. 오늘부터 한 단어 아니까 띄지 마세요. 몸부림치다 한 단어. 몸부림치며 내리네 이렇게. 저토록 요요만 몸짓할 때 지의 지읒이 아니에요. 예. 쉬우셔요. 몸짓, 몸짓 쉬우셔요. 저토록 요염한 몸짓으로. 어디서 오는, 오는, 오다에 니은 또는 는, 예, 관형상 전성 어미가 붙으면 것이 묘라, 무엇이에요? 명사가 되죠. 그러니까 떨어져요. 이렇게. 오는, 오는 것일까? 그럼 오는, 니은 관형상 전성 어미 붙었잖아요. 그러면 것은 명사가 된다니까. 어스름, 저녁 하늘에 아니, 어스름이 있고, 저녁이 있고, 겹치잖아요. 그냥, 어스름 하늘에, 이러면 되잖아요. 어스름 하늘에, 예, 사뿐, 사뿐, 사뿐일 거예요. 사뿐이 아니라, 사뿐, 사뿐, 예, 사뿐이 아니야. 우에 이, 사뿐, 예, 사뿐, 사뿐, 이렇게. 사뿐, 사뿐. 이게 뿐이 의의 니은이 아니라 우의 니은, 우의 니은. 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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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뿐, 이렇게. 사뿐, 우의 니은. 사뿐, 사뿐, 이렇게. 에, 꽃갈모, 흰 벗은발. 벗은발은 붙여도 되죠. 벗은발. 사복사복, 옮겨 닿는? 옮겨 닿는? 옮겨 딛는이겠지? 옮겨 딛는, 옮겨 딛는 어느 무녀의 구춤, 구춤은 붙여도 되죠. 어느 무녀의 구춤일까? 일까는 서술격 조사니까 아무 말에 붙어요. 물음표는 할 필요 없죠. 그냥 원점 찍어주면 돼요. 예. 자, 눈, 눈, 첫눈일까? 첫눈으로 할까? 그냥 첫눈으로 하죠. 예, 첫눈으로 아무래도 시어의 느낌이 첫눈이 이쁘잖아요. 첫눈으로 하고. 긴 기다림으로 지쳐서인가 몸부림치며 내리네. 아, 좋네요. 긴 기다림으로 지쳐서인가 몸부림치며 내리네. 좋아요. 출발 좋아요. 저토록 요염한 몸짓으로 저토록 요염한 몸짓으로 몸짓으로 저토록, 저토록, 요염한 몸짓으로 여기서 끊어주는 게 낫잖아요. 여기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몸부림치며 내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리냐? 저토록, 요염한 몸짓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건 다음 연으로 가고.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스름 하늘 뚫고, 그럼 어때? 뚫고, 어스름 하늘 뚫고서, 예. 어스름 하늘 뚫고서,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렇게. 예, 여기까지가 한 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스름 하늘 뚫고서, 이렇게. 사뿐사뿐. 꽃갈모, 흰 버섯 발, 아, 꽃갈모, 꽃갈모, 꽃갈모 쓰고, 꽃갈모 쓰고, 응? 사뿐사뿐, 꽃갈모, 흰 벗은 발로, 꽃갈모는 왜, 할 필요 없잖아. 사뿐사뿐, 흰 벗은 발로, 이렇게 해야지. 예, 벗은 발로, 예. 사뿐사뿐, 흰 벗은 발로, 그 다음에, 사복사복 옮겨딛는 어느 무덤의 무녀의 구춤. 사복사복 옮겨딛는? 사뿐사뿐 있는데, 예, 그냥 옮겨딛는 어느 무녀의 구춤일까? 사뿐사뿐 흰 벗은 발로 옮겨딛는 무녀의 구춤처럼 그럴까? 예. 사뿐사뿐 흰 벗은 발로 사뿐사뿐 흰 벗은 발로 옮겨딛는 무녀의 구춤처럼 해야 되겠죠. 구춤처럼 이렇게. 예. 첫눈, 긴 기다림으로 지쳐서인가 몸부림치며 내리네. 예. 저토록 요염한 몸짓으로 이렇게.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스름 하늘 뚫고서 이렇게. 사뿐사뿐 흰 벗은 발로 옮겨딛는 무녀의 구춤처럼 이렇게. 이러면 되잖아요. 됐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첫눈 폴벨. 긴 기다림으로 지쳐서인가 몸부림치며 내리네. 저토록 요염한 몸짓으로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스름 하늘 뚫고서 사뿐사뿐 흰 벗은 발로 옮겨딛는 무녀의 구춤처럼. 우리 3년 개근팀, 천사님, 3300님, 허니님 오셨네요. 예. 우리 천사님, 물안견이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예, 2754님, 노현이님, 폴벨님, 반가워요. 예, 3300님, 천사님, 물안견님 여행 갔어요. 예, 아마 수요일 돌아올 거예요. 예. 천사님, 3300님, 감사합니다. 예. 아정님, 잘 썼어요. 좋아요. 예, 2754님, 첫눈 시 이뻐요. 짝짝짝. 예, 2754님, 아정님,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예, 노인이님, 아련한 첫눈이네요. 짝짝짝. 예. 아정님, 2754님, 반가.
풀벨님, 서성님, 시간 되시면 통화도 해주세요. 노예님, 오세요, 문호님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풀벨님의 또 통화가 기다리고 있네요. 11번째, 이게 마지막인가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사춘기가 벌써 11부작이 됐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화는 또 수필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써 나가면 완성이 돼요. 한 번에 완성하려니까 두렵고 포기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1부, 2부, 3부 이렇게 나가면 어느 날 도달해요. 어느 날 도달합니다. 자, 친구들이랑 하나씩 실천해 나갔다. 재미도 있고, 대가 아이죠. 도대체 재미없는 거, 재미도 있고, 도대체 재미없는 걸, 재미없는 걸 어른들은 왜 띄고 하지? 이렇게. 재미도 있고, 뭔 말이야? 친구들이랑 하나씩 실천해 나갔다. 재미도 있고. 도대체 재미없는 걸 어른들은 왜 하지? 이건 독립인 것 같은데. 예? 재미없는 것도 있었다. 재미없는 것도 있었다. 나는 겨우 억지로 중학교를 졸업했다. 인문계로 갈까 해야지. 인문계로 갈까. 여기 이상해. 재미도 있고. 여기 저 이걸 없애야 될것 같아. 친구들이랑 하나씩 실천해 나갔다. 도대체 재미없는 걸 어른들은 왜 하지? 재미없는 걸왜 하지? 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겨우가 아니라 그냥 억지로. 나는 억지로 중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인문계로 갈까? 특수학교로 갈까? 혼자 갈까? 이렇게 혼자 고민하다가 예체능 고등학교에 원서를 냈다. 원점 찍어주세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엄니는 참견하지 않았다. 참견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학교 가는데 무려 2시간 거리였기 때문이다. 어떡하지 할 때는 또의 기억이에요. 어떡하지? 여기 물어봐야 되겠지. 엄니에게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고 했다. 그제서야 엄니가 수습, 우가 아니라 의에 우 수습하기 시작했다. 학교에 전화를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고는 학교에 전화를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고는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는 실기 시험에 가지 말라고 했다. 대신 동네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갔다. 점점 더 공부가 어려운 학교 생활이었다. 겨우겨우 다녔다. 엄니의
부탁은 졸업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졸업장이 필요하고 했다. 요즘 나는 집에 되도록 늦게 들어간다. 처음엔 PC방에 주로 갔는데, 다음엔 당구장, 노래방, 요즘은 유람한다. 볼링장을 유람한다. 역시 공부도 놀면서 해야 해. 이건 속으로 했으니까. 작은 따옴표. 이것도 작은 따옴표. 그리고는 학교에 가서 푹 잔다. 아침마다 엄니가 깨우면서 내 귀에다 대고 학교 가서 자고 와. 내 귀에다가 대고 학교 가서 자고 와. 자고 와 한다. 그럴 때면 잠이 확 깬다. 그럴 때면 잠이 확 깬다. 자,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단자를 썼어. 담이라고, 단이 아니고, 담임선생님 한 단어예요. 담임선생님이 또 일러 바치셨구만, 그리고, 이제 학교에, 일러 바치셨구만. 아침도 굶고 그랬지? 아침 안 먹고 가겠지? 아침도 굶고 학교에 간다. 졸업장을 따서 엄니에게 갖다 주려고 졸업장을 따서 엄니에게 갖다 주려고. 엄니는 나한테 빨리 군대 가라고 한다.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졸업해야 되는데, 군대 가서 말뚝을 박으라고.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가서 말뚝을 박으라고 한다. 처음에 군대 가서 집 짓는 줄 알았다. 검색해 보니, 말뚝이. 검색해 보니 그런 말뚝이 아니었다. 매일 잠도 안 자고 나를 기다리는 엄니가 참 이상하다. 군대 가서 말뚝 박으라는 게 진실일까? 이것도 생각한 거니까. 군대 가서 말뚝 박으라는 게 진실일까? 예. 응? 진실일까? 진실일까? 문득 볼링을 치다가 엄니 생각이 나서 집으로 향했다. 아이 추워라.
아이 추워라. 아이 추워라. 자, 이제 곧 방학이다. 그리고 나는 고3학년생이 된다. 된다. 3학생이 된다. 슬슬 고민이 된다. 나라고, 놀기만 하는 게 아니다.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원점 찍어주고. 잘 모르겠다. 이제 너는 사춘기도 아니야. 이제 너는 사춘기도 아니야. 아니야. 언제까지 사춘기라서, 사춘기니까, 언제까지 사춘기니까, 하며, 핑계만 대고 살 거니? 핑계, 요것도 혼자 말이겠지? 살 거니? 하루는 꿈을 꾸었다. 스트라이크 날리는 꿈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엄마가 말이겠지?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학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학교 가서 시험 봐야지. 시험 봐야지. 이름 정확하게 적어서 내야지. 내야지. 이렇게 달래는 우리 엄니. 졸업장 꼭 따다 드릴게요 엄니. 이렇게 해서 멈춰야죠. 얘기가 끝입니까? 드디어 완성이 됐네요. 봐봐요. 이렇게 긴 작품도 11부까지 가가지고 완성이 됐잖아요. 이걸 한 번에 쓰겠다 생각하면 아마 지칠 거예요. 그리고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부, 2부, 3부 이렇게 가다 보니까 11부까지 와가지고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풀벨님은 세 편의 동화가 완성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작품을 이렇게 모아가면 어느 날 풀벨님의 동화집이 세상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죠. 멋지죠. 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노예리님, 동화가 웃기다요. 노예리님, 속살거리는 지문이 정감이 가요. 축하합니다. 풀벨 작가님, 짝짝짝. 풀벨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하시지 않았나요? 아정님, 와우, 대단해요. 짝짝짝. 여전히 우리 3년 개근팀
천사님, 삼삼공공님, 허니님이 떡 버티고 있는 이 문학 토크, 또 아정님, 노연희님, 김부배님, 풀벨님, 우리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그루터기들이 버티고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하죠? 예, 행복합니다. 네, 김부배님 오셨네요. 김부배님이 또 작품을 발표를 했는데, 자, 김부배님의 작품이 뭐일까요? 김부배님 작품이 겨울이 오면이라는 작품이 있네요. 예, 겨울이 오면, 겨울이 오면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끝까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끝까지 안 보이는 것 같아. 예, 제일 밑에가 소곤소곤 낭만을 노래하며 가고 싶어라. 예, 여기가 제일 밑에예요. 예, 됐죠?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겨울이 오면, 네, 오롯이 그리움 담긴 저 아름다운 손짓으로 날 부르고 있는가. 허로이, 허로이, 허로이가 허로, 허로이, 희가 맞나요? 네? 허로, 허, 허허로이가 맞나요? 네. 허로희가 맞나요? 허로이가 맞나요? 허로이가 맞죠? 네. 허로이가 맞죠? 허로이, 허로이, 막을 내리는 한에, 막을 내리는 한에 끝자락 스멀스멀 낮달도 외로운지 터벅터벅 비틀대며 내 몸 훔쳐보고, 훔쳐보다 할 때 처가 요요요, 훔쳐, 훔쳐보고 가늘게 떤다. 네가 아프면 내가 쓰리고 내 빛이 고우면 너 또한 찬란히 곱게 빛나는가. 새로운 다짐과 멋진 꿈, 깨끗한 향, 그대 손잡아 세우네. 그대 손잡아 세우네. 서성이는 은은하고 미묘한 감성, 떠날 줄 모르는 평온의 물소리처럼 일상 뛰고 속에 잠깐 뛰고 다녀간 그대 생각처럼 촉촉이 젖어들고 잊지 못한 마음이 바람결에 흩날리면 마주친 달빛에 소곤소곤 낭만을 노래하며 가고 싶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가봅시다. 자, 겨울이 오면, 겨울이 오면 그래요? 겨울이 오면, 겨울이 오면인데 허로이 막을 내리는 한에, 이게 예, 겨울이 오면. 제목은 좀 더 생각해 보죠. 예. 오롯이 그리움 담긴, 오롯이 그리움 담긴, 오롯이 그리움 담긴, 여기서 끊어지고, 저 아름다운 손짓, 아이고, 아이고, 왜 그래? 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 아, 저 아름다운 손짓, 예, 손짓이 이쪽으로 가야 돼. 오롯이 그리움 담긴 저 아름다운 손짓, 예, 저 아름다운 손짓, 이렇게. 오롯이 그리움 담긴 저 아름다운 손짓, 예, 예. 허로이 막을 내리는 한에 끝자락 스멀스멀 낮달도 외로운지 터벅터벅 비틀대며 비틀대고 예, 비틀대고 비틀대고 끝자락 스멀스멀 낮달도 외로운지 터벅터벅 비틀대고
그 다음에 요거의 밑으로 가야 되잖아. 요거 밑으로 가서 비틀대고 그 다음에 오롯이 그리움 담긴 저 아름다운 손짓 가늘게 떤다. 이게 좋잖아. 그 다음에 네가 아프면 내가 쓰리고 내 빛이 고우면 너 또한 찬란히 내 빛이 고우면 너 또한 찬란히 내 빛이 고우면 너 또한 곱게 빛나는 것. 여기도 아프면 쓰리고 그랬으니까 찬란히 빛나는가 해도 되겠네. 네가 아프면 내가 쓰리고 내 빛이 고우면 너 또한 찬란히 빛나는가. 새로운 다짐과 멋진 꿈, 깨끗한 향. 이건 주제가 너무 노출돼 있잖아요. 그냥 깨끗한 향만 해요. 깨끗한 향. 깨끗한 향이 그대 손잡아 일으켜 세우네. 이렇게. 서성이는 은은하고 미묘한 세 개나 있잖아요. 은은하고 미묘한 감성. 서성이는 놔두고 은은한 감성. 은은한 감성 해도 되잖아. 은은한 감성 떠날 줄 모르고 떠날 줄 모르고 은은한 감성 떠날 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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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모르고 평원의 물소리처럼 은은한 감정 떠날 줄 모르고 평온의 물소리처럼 평온의 물소리처럼 일상 속에 잠깐 다녀간 그대 생각처럼 촉촉이 젖어드네 물소리처럼 물소리처럼 촉촉이 젖어드네 이렇게 평온의 물소리처럼 촉촉이 젖어드네. 은은한 감성 떠날 줄 모르고 평온의 물소리처럼 촉촉이 젖어드네. 이렇게. 젖어드네. 촉촉이 젖어드네. 다녀간 그대 생각. 잠깐 다녀간 그대 생각. 요게 바람결에 흩날려. 바람결에 흩날리면, 그다음에 마주친 달빛에 소곤소곤 낭만을 노래하고 싶어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겨울이 오면 허로이 막을 내리는 한 해. 겨울이 오면 12월이 오면 아니야? 12월이 오면 허로이 막을 내리는 한 해. 끝자락 스멀스멀 낯달도 예로운지 터벅터벅 비틀대고 터벅터벅 비틀대고 이렇게 끝자락 여러분들이 터벅터벅 비틀대고 오롯이 그리움 담긴 저 아름다운 손짓 가늘게 떤다. 네가 아프면 내가 쓰리고 내 빛이 고우면 너 또한 찬란히 빛나는가. 깨끗한 향이 그대 손잡아 일으켜 세우네. 세운다. 떤다 이랬으니까 세운다. 은은한 감성은 떠날 줄 모르고
평온의 물술처럼 촉촉이 젖어든다. 예, 젖어든다. 예, 잠깐 다녀간 그대 생각 바람에 흩날리면 마주친 달빛에 소근소근 낭만을 달빛에 소근소근 마주친 달빛 흩날리면 마주친 달빛이 마주친 달빛과 마주친 달빛과 소곤소곤 낭만을 노래하고 싶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나와라. 짠. 12월이 오면 김부배 허로이 막을 내리는 한 해 끝자락 스멀스멀 낯달도 외로운지 터벅터벅 비틀대고 오롯이 그리움 담긴 저 아름다운 손짓 가늘게 떤다. 네가 아프면 내가 쓰리고 내 비치고 오면 너 또한 찬란히 빛나는가. 깨끗한 향이 그대 손잡아 일으켜 세운다. 은은한 감성은 떠날 줄 모르고 평온의 물소리처럼 촉촉이 젖어든다. 잠깐 다녀간 그대 생각 바람결에 흩날리면 마주친 달빛과 소곤소곤 낭만을 노래하고 싶어라.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입니다. 네, 이번에는 채팅창에 올라온 노연희님의 글이 있는데 자 제목이 없네요.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은은한 빛으로 고요히 속삭이는 은은한 빛으로 고요히 속삭이는 추억 따라 은율되어 가슴속까지 밀려드는 정결한 다짐, 네. 손잡고, 손잡다, 손잡다는 단어죠.
손잡고 꽂힌 듯할때 꽃이다. 서술격 조사. 뜻은 명사예요. 예. 눈물인 마찬가지. 이다 조사. 뜻은 명사. 눈물인 듯. 정결한 다짐 손잡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꽂힌 듯 눈물인 듯 모여있는 향기 모여있는 향기 하나 싸매놓고 공손한 침묵이 아련하게 폈어요. 예, 폈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공손한 침묵이 아련하게 폈어요. 예, 은은한 빛으로 고요히 속삭이는 추억 따라 선율되어 선율되어 가슴속까지 밀려드는 정결한 다짐 손잡고 꽂힌 듯 눈물인 듯 모여있는 향기 하나 싸매놓고 공손한 침묵이 아련하게 폈어요. 제목이 뭘까? 제목이 뭐예요? 은은한 빛으로 고요히 속삭이는 추억 따라 선율되어 가슴 속까지 밀려드는 정결한 다짐 손잡고 꽂힌 듯 눈물인 듯 모여있는 향기 하나 싸매놓고 공손한 침묵이 아련하게 피었어요. 그리움 아니야? 그리움 같애. 그치? 그리움 아니야? 그리움? 예, 그리움. 은은한 빛으로 고요히 속삭이는 추억 따라 선율되어 가슴 속까지 밀려드네. 이게 그리움 아니야? 예. 정결한 다짐, 정결한 다짐, 정결함, 정결함 손잡고, 정결한 다짐 손잡고, 꽂힌 듯, 눈물인 듯, 모여있는 향기 하나 싸매놓고, 향기, 눈물인 듯, 향기 한 송이, 향기 한 송이, 향기 한 송이, 싸매놓고, 싸매놓고, 향기 한 송이 감싸안고 그럴까? 감싸안고, 싸매놓고가 좋은 거야. 감싸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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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손한 침묵, 아련하게, 공손한 침묵이 아련하게 폈네, 아련하게 폈네. 정결한 다짐 손잡고 꽂힌 듯 눈물인 듯 향기 한 송이 감싸안고 감싸안고서 공손한 침묵이 아련하게 폈네. 그러면 그리움이 되죠. 이게 그리움이 될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선율되어 선율되어 가슴속까지 밀려드네. 이렇게. 자, 갑니다. 그리움입니다. 나오세요. 그리움, 노연이. 은은한 빛으로 고요히 속삭이는 추억 따라 선율되어 가슴속까지 밀려드네. 정결한 다짐 손잡고 꽂힌 듯 눈물인 듯 향기 한 송이 감싸안고서 공손한 침묵이 아련하게 폈네. 김부배님, 문호님들 격려 감사드립니다.
예, 풀벨님, 김부배씨님 축하드려요. 이쁜 시 하나 탄생했네요. 예, 노예님, 그리움, 제목. 풀벨님, 그리워요, 노예님. 아정님, 이쁜 그리움, 아련하게 다가오네요. 짝짝짝. 예, 짝짝짝. 아, 우리, 노예님, 낙엽씨 올려요. 예, 낙엽씨 올려요. 낯달도 외로운 아정님 터벅터벅 비틀대고 좋으네요. 예. 아정님 잠깐 다녀간 그대 생각 바람결에 흩날리고 멋져요. 아정님 짝짝짝. 노인희님 요즘 부배 시인님 시가 참 좋은데요. 멋져요. 짝짝짝. 김부배님 와 이쁜 교정입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김부배님, 문우님들 격려 감사드려요. 예. 물안개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정님, 물안개님 반가워요. 아, 물안개님, 문우님 반가워요. 예. 아, 지금 물안개님의 작품 오늘 없나요? 예,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치로사님 오셨네요. 야, 여전히 우리 천사님, 3300님, 허니님, 오늘 500님 빠졌네. 예. 3년 개근팀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아, 우리 또 그루토기 팀. 이치로사님, 아정님, 노현이님, 김부배님, 물안개님, 풀벨님. 네. 오늘 이인화님 안 오셨네요. 자, 이번에는 풀벨님의 국밥이 채팅창에 올라왔네요. 예. 아, 물안개님. 네, 지금 고속도로입니다. 예, 물안개님. 카톡으로 보낼까요? 네, 보내주세요. 예. 노인님, 어서오세요. 물안개님, 예. 아정님, 여행 중이시군요. 네. 자, 국밥입니다. 국밥이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네. 문득 이렇게 싸한 띄고 날은 애인의 팔짱을 끼고, 유리창엔 뿌연 김설인 집으로 가, 따끈한 뚝배기를 어루만지고 싶다. 아니, 왜 집에 가서 뚝배기를 어루만져? 애인하고, 진짜. 예? 그리고, 속에 담아둔 묵은 이야기, 꺼내놓고 싶다. 꺼내놓고, 나눠 먹고 싶다 이래야지. 나눠 먹고 싶다 이래야. 어? 나눠 먹어야지. 국밥. 이렇게 싸한 날은 애인의 팔짱 끼고. 산책한 뒤에 가야지. 산책한 뒤, 유리창에 뿌연 김설인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 예? 산책한 뒤에, 그 다음에 따끈한 뚝배기, 뭐야, 왜 이렇게 커져? 자, 따끈한 뚝배기, 속에 담아둔, 어루만지고 싶다는 좀 이상해. 따끈한 뚝배기 안에 담아둔, 묵은 이야기 꺼내, 묵은 추억인가? 묵은 이야기인가? 묵은 이야기를 꺼낼까? 묵은 추억 꺼낸 거 아닐까? 묵은 추억 꺼내, 나눠 먹고 싶다. 이렇게. 이러면 어떨까? 문득 이렇게 싸한 날은 애인의 팔짱을 끼고 산책한 뒤, 유리창에 뿌연 김설인
김설인, 김설인, 그 통나무집으로 가 따끈한 뚝배기 안에 담아둔 묵은 추억건에 나눠 먹고 싶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국밥, 풀벨. 문득 이렇게 싸한 날은 애인의 팔짱 끼고 산책한 뒤 유리창에 뿌연 김설인 통나무집으로 가 따끈한 뚝배기 안에 담아둔 묵은 추억건에 나눠 먹고 싶다. 자, 예, 물안개님이 방금 카톡으로 작품을 보내왔네요. 네. 자, 나의 일상을 보내왔는데요. 예, 나의 일상. 예. 물안개님, 부배 언니, 풀벨 언니, 신랑이 안부 물어요. 예. 풀벨님, 요즘 국밥이 제철입니다. 물안개님, 교수님 안부 전해주라 합니다. 네, 안부 전해주세요.
부럽다고 부럽다고 전해주십시오. 에, 풀벨님, 아유 안개님, 남편님에게 감사해요. 땡글이에요. 땡글이 뭐야? 에, 풀벨님, 저도 안부 전해주세요. 물안개님, 풀벨언니, 땡글이는 뭐예요? 아, 별명이에요. 땡글이가 별명이래. 예, 물안개님, 풀벨언니, 우리 신랑이 붙여준 별명 땡글이. 아, 예, 물안개님, 신랑이 풀벨언니한테 땡글이라고 붙여줬다고 별명을. 예, 땡글이. 아, 땡글이 이쁘네요. 땡글이. 자, 나의 일상입니다. 자, 물안개님의 나의 일상. 에, 방금 카톡으로 보내준 나의 일상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아, 이게 시조인가 봐요. 에, 시조네요. 시조. 에, 시조. 하루에 향기 담고, 하루에 향기 담고. 아, 이건 상당히 리듬에 그 감점이 될 수 있어요. 하루에 향기 담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루에 향기, 이게 5가 되고 담고가 2가 돼요. 그러니까 5이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고단함 잠재우며 잠영종 째깍째깍 그리움 엮어 뛰고 가고 어둠은 새벽을 향해 쉬지 않고 달리네. 아, 새벽보다 여명이 더 이쁘죠. 여명. 여명을 향해 쉬지 않고 달리네. 예, 이렇게 됐네요. 자, 하루에 향기 담고, 하루에 향기 담고, 하루에 향기 담고, 하루에 향기 담고, 고단함 잠재우며, 나의 일상인데, 하루에 향기 담고, 향기 담아, 하루에 향기 담아. 고요한 향기 담고, 고단함 고요한 향기 담고, 고단함 잠재우며, 잠영종 째깍째깍 그리움 엮어 가고, 이렇게. 어둠은 여명을 향해 쉬지 않고 달리네, 이렇게. 어둠보다는 추억이 좋지 않을까? 추억은 여명을 향해, 추억은 여명을 향해 쉬지 않고 달리네. 이게 더 멋지지 않아? 하루에 향기 담고, 은은한 향기 담고, 은은한 향기 담고, 오늘 하루에 보다는, 아, 야릇한 향기 담고, 어? 야릇한, 오롯한, 은은한 향기 담고, 향기 담아, 향기 담고, 은은한 향기 담아, 향기 담아, 향기, 은은한 향기 담아, 은은한 향기 안고, 향기, 은은한 향기 덮어, 은은한 향기를 덮어요. 덮어가지고, 고단함 잠재우며, 자명종보다는 가령 보고품 째깍째깍 그리움 엮어가고 추억은 여명을 향해 쉬지 않고 달리네.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나의 일상 물안개 은은한 향기 덮어 고단함 잠재우며 보고품 째깍째깍 그리움 엮어가고 추억은 여명을 향해 쉬지 않고 달리네.
천사님, 물안개언니 많이 배워야겠어요. 바쁜 가운데 늘 창작하는 모습 멋져요. 예, 3300님. 천사님, 물안개 학창 시절에 욕심 많았는데, 요즘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뭐이 달라져? 학창 시절에 욕심 많았는데, 요즘에는 욕심 없다고 말이에요? 예? 요즘에는 욕심 없다고? 물안개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물안개님, 가는 도중에 한번 써봤는데, 이뻐요. 예, 물안개님, 좋은 시 탄생, 짝짝짝. 노예리님, 참 좋아요, 시조, 짝짝짝. 예, 풀벨님, 시조 멋져요, 안개님, 물안개님. 물안개님, 노예리님, 고마워요. 문우님, 격려 감사합니다. 예, 물안개님, 신랑이 지금 웃기나 봐요. 같이 듣고 있어요? 같이 듣고 있어요? 자, 같이 듣고 있으면, 우리 신랑한테, 예, 물안개님 신랑한테, 안부 인사 해주세요. 안부 인사.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 물안개님 신랑한테 안부 인사 보내주세요. 3300님, 욕심도 까칠한 성격도 결혼 후에 완전히 변했어요. 예. 교수님, 그런데 요즘 물안개 이상해졌어요. 맨날 남편 자랑만 해요. 맨날 남편 자랑만 한다고 그러려고 그러지. 자, 여러분. 물안개 남군에게 안부 한마디씩 해주세요. 예. 천사님, 3300님, 허니님, 2754님, 아정님, 김후배님, 물안개, 노예리님, 풀벨님. 지금 물안개 신랑하고 같이 지금 여행을 가고 있대요. 채팅창에 댓글로 물안개 신랑에게 안부 한마디. 자, 3300님. 문학한 이후로 물안개님이 혼자 사색하고 또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김부배님 전 앞에 올렸어요. 김부배님 뭐라고 올렸어? 다시 올려줘. 예. 김부배님이 뭐라고 올렸대? 예. 부배 언니가 뭐라고 올렸다는데? 어디로 안 보여? 김부배님 다시 적어줘. 예. 다시 적어줘. 예. 풀벨님, 물안개 남편님 늘 감사드려요. 그런데요, 여행 부러워요. 신혼여행 부러워요. 예, 물안개님, 부배 언니가 물안개 신랑이 멋지대요. 예, 멋지대요. 멋지다고? 어디다가 해놨어? 김부배님, 물안개 신랑이, 김부배님, 물안개님 남편, 미남자예요. 멋진 분, 최고네요. 최고예요. 예. 꼭 전해주세요. 물안개님. 김부배님이, 물안개 남편이 미남자고, 멋진 분이라고. 미남자인 건 내가 인정해. 멋진 것도 인정하고, 헌신적인 것 인정하고, 물안개님, 풀벨 언니는 별명이 땡글이라고, 남편이 붙여줬어요. 이치로사님, 어머나, 안녕하세요. 물안개 남편에게, 이치로사님, 어머나, 안녕하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파이팅. 새해도 건강하시고, 다보가세요. 인사. 누가 댓글로 시적으로 멋지게 쓰는가? 지금 채점하고 있어요. 채점하고 있습니다. 네, 물안개님. 부비 언니, 고마운데, 저희 신랑이 저에게 얘기해 주라고 하네요. 마누라가 인정 안 해준다고. 김부배님은 인정해 주는데.
물안개님이 인정 안 해준다고. 예. 물안개님, 교수님, 저 통역하기 힘들어요. 이치로다니, 시적으로. 아니, 시인들이 말이야, 시인들이, 예? 안부를 전할 때, 좀, 시적으로 써봐. 예. 물안개 남편이, 물안개 남군이 감동하도록 써보라니까. 예. 자, 여기다 좀 써놔요. 예, 공부하다가 읽어드릴게요. 통역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제가 통역해드려요? 내가 통역해드려? 아, 김보배님 아니에요. 남편 자랑 많이 했어요. 예. 물안개님, 미남자 다 사라졌나 봐요. 신랑이 미남이게요. 노현이님이 통역을 하니까 해피 뉴 이어. 노현이님이 통역을 하니까 해피 뉴 이어. 그래, 통역은 내가 해줄게. For Christ, Philip Wine. For Christ, 물안개. For Kid Raised Husband. Work for Christ, Philip Wine. Raised Philip Raised Queen Wine. Try to be Happy New Year. For Christ, Philip Wine. Christ, Philip Wine. 됐죠? 네. 3300님, 물안개님, 너, 아, 물안개, 너 복에 겨워서 그래. 신랑 자네 잘해주는 거, 복이야. 자. 자, 에, 아, 3300님, 물안개 너 신랑 같은 사람 어디 있니? 진짜 너 그러면 벌 받는다. 에, 김부배님, 애공, 내가 여태 본 남자 중에 최고의 남자예요. 에, 물안개님 남군에게 다 통역해 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물안개님의 추억을 그리면서, 이게 4부인가요? 예. 아, 김보배님, 아, 최고 남자예요. 예. 물안개님 남편이 최고의 남자예요. 이렇게 칭찬해 줬습니다. 자, 추억을 그리면서, 이게 4부 맞죠? 예. 4부 맞나요? 제목이 없어가지고. 예. 4부 맞죠? 물안개님, 그만하세요. 우리 신랑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라니까, 예, 진짜라니까. 물안개님 함께 듣고 있어요. 5분가요? 5분가 봐요. 5분. 자, 야, 졸지 마. 야, 졸지 말고 받아. 너 무슨 죄 지었니? 에, 그리고 나 바꿔. 에, 친구는 웃는지 야릇한 표정으로 내내 소리만 연신. 연신, 소리만 연신, 내 지르고는, 나를 바꿔주었다. 나는 남편에게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말했다. 봤지, 인증샷. 이게 물음표가 들어가야지. 봤지, 인증샷. 예. 남편이 소리를 질렀다. 남편이 소리를 내질렀다. 이수진. 아, 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 이때 물음표 다음에 반점 찍지 마세요. 당신 진짜 약 올릴 거야? 당신 진짜 애가 올 거야? 그러니까, 아, 당신이 왜 먼저 나를 약 올리는데? 물음표하고. 앞으로 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나도 당신 없이도 혼자 잘 다닐 수 있다고. 이젠 알았지? 이젠 알았지? 예, 이젠 알았지? 아, 있는 대로 약 올리고, 있는 대로, 있는 대로 약 올리고 전화를 툭 끊어버렸다. 남편은 화가 났는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 자도?
여보, 장난친 거야? 여보, 자도? 자도가 뭐야? 여보, 장난친 거야? 내가 당신을 모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재미있게 놀다 와. 약 올리려고 후배랑 그렇게 사진 찍은 거 알고 있어. 아마 종탁이 그 친구 지금 엄청 쫄아 있지? 이제 쫄아 있지? 그 친구만 희생양이 됐네. 예. 희생양이 됐네. 그리고는 끌끌 웃었다. 끌끌 웃었다. 나는 남편의 웃음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친구가 쫄아지 쫄아. 쫄아 있기 때문이고. 쫄아 있고. 또 내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친구는 쫄아 있었고, 또 내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능청스럽게 말했다. 종타가 남편이 뭐라고 했니? 그 친구는 정색하면서 말했다. 안동 가면 뼈도 남기지 않는다 했는데, 선배 욕하는 소리 처음 들었다. 야, 영광이네. 그 사람 욕하지 않는데. 너는 특별히, 히지? 특별히, 이뻐하나 봐. 야, 너 진짜, 이뻐하는데, 욕을 왜 하니? 너 모르는구나. 이뻐하는 사람에게만, 욕하는 사람도 있다. 내 남편이 그래. 궁금하다. 어떻게 욕하는데? 너 진짜 약 올릴 거니? 궁금하다. 어떻게 욕했는데 해야지. 욕했는데. 샌님아, 그 정도로 쫄아 있는 거니? 자, 쫄아 있는 거니? 괜찮아. 남편도 장난친 거래. 그래도 한번 말해봐. 알았어. 뭣 같은 하고 나서 너 끝까지 보필 잘해서 서울 보내란다. 진짜 너희 부부 밥맛 떨어져. 김종탁, 지금 한말 진짜 남편에게 전해도 되지? 되는 거지? 너 나를 2번 죽이려고 그러니? 밥맛 떨어지는 취소다. 이 상황이 너무 재미있었다. 신랑 약도 제대로 올리고 친구는 처음으로 선배에게 심하게 욕까지 듣게 했으니 말이다. 밖은 화려한 불빛들만이 어둠 덮은 채
빛나고 있었다. 불빛들이 밖은 화려한 불빛들로 밖은 화려한 불빛들로 밖은 화려한 불빛들로 불빛들로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밖은 화려한 불빛들로 빛나고 있었다. 선착장에 불빛들이 유난히 이렇게 겹친대. 그냥 선착장에 불빛들이 유난히 선착장에 불빛들이 유난히 빛났다. 별빛들이 새벽을 향해 떠나가려 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들을 놓칠 뻔했다. 아름다운 그림들을 놓칠 뻔했다. 하마터면 그래야지. 하마터면 몇명 친구랑 호텔 로비로 몇몇 친구랑 호텔 로비로 나가서 불빛과 향수가 고향이니까 불빛과 향수에 젖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친구가 불렀다. 시 한편 낭송하라는 거였다. 나는 이제까지 창작은 하고 있었지만 낭송은 전혀 생각도 해보지 않았는데, 친구들은 재촉했다. 친구들 중 친구들 중 활발히 활발히 활동하는 시인이 2명이나 있었다. 그들에 비해 나는 아직 새내기일 뿐이었다. 뿐이 뿐이었다. 울산에서 문단에 데뷔하여 신으로 활동하는 김숙희라는 친구도 있고, 부산 기장에서 부산 기장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김경호라는 친구도 있었다. 울산에서 활동하는 친구는 내 눈에 거슬렸다. 너무나 의기양양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친구들도 숙희 친구 행동이 못마땅해 간혹 눈살을 찌푸리곤 했다. 김경호는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는 병을 지닌 장애를 앓고 있었다. 그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1년에 2번 친구들 모임에 빠지지 않았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부산에서 함께하는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이
도움을 주곤 했다. 친구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인 김경호를 보살펴 주었다.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저 위치에 서 있다면 한결같이 친구를 보살필 수 있을까? 친구들은 말 그대로 쑥처럼, 시인 친구를 보살펴 주었다. 경호가 나를 불렀다. 수진, 시 낭송 한번 해봐. 너 시집 보낸 거, 기장군에도 몇 권 기증했는데, 군수님이 좋아하셨어. 그랬니? 고맙네. 어설픈 시인데, 좋게 봐주시니까 말이야. 경호야, 네 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골라 낭송하면 안 될까? 너는 시인이 된 지 꽤 오래됐잖아. 오래됐잖아. 낭송도 많이 하러 다니는 것 같던데, 얼굴에 변화가 별로 없는 경우가 웃으면서 말했다. 수진아, 나야 영광이지. 친구들은 경호가 단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휠체어를 들어서 올려 주었다. 단상에 오른 경호가 말했다. 무대에 선 경호가 말했다. 오늘은 내 시가 아니고 우리 친구 이수진 시인의 시 두 편 시 두 편 향수와 어머니를 낭송하겠습니다. 향수 따옴표를 해주고, 어머니도 작품이니까 따옴표를 해주고, 어머니를 낭송하겠습니다. 아니, 반점 찍고, 저럴 수가, 느낌표로 해야지. 저럴 수가, 예. 저 친구, 나의 시를 이미 다 외우고, 있었다니, 나 자신도 내 시를 외우고 있지 못하는데, 예. 그 친구는 두 편이나 내 시를
내 시를 두 편이나 낭송해 주었다. 낭낭한 목소리가 댐 물결 호수의 물결 위로 물결 일고 퍼져나가고 있었다. 퍼져나가고 있었다. 남자의 목소리가 어찌저리 고울까. 참 아름다웠다. 저 친구는 전생에 기생이었나? 갑자기 왜 기생이야? 전생에 기생이었나? 기생이 아니라 전생에도 예술가였나? 이래야지. 기생이야 왜? 기생이었나? 예술가였나? 에? 넣나? 였나? 느낌표로 해야지. 느낌표. 예술이었나? 나는 속으로 감탄을 연발했다. 아직 안 끝났네요.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행 중에 시와 수필을 발표하고 있는 우리 무랑개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 박수를 보냅니다. 네, 500님 오셨네요. 예, 우리의 3년 개근팀 500님, 천사님, 3300님, 허니님 다 오셨네. 예, 멋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의 구루터기 우리 이치로사님, 아정님, 김부배님, 무랑개님, 풀벨님, 네, 떡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부배님, 무랑개님의 수필 아주 좋아요. 점점 잘 쓰시네요. 짝짝짝. 예, 무랑개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자, 풀벨님, 은근하게 남편 자랑하는 무랑개님, 미버요. 나도 무랑개님, 남편, 멋진 남편, 인정, 인정. 무랑개님, 남편이랑 함께 듣고 있어요. 예. 자, 행복한, 무랑개님의 부부의 여행을 축하합니다. 예. 예. 무랑개님, 신랑이 부끄럽게 다 공개한다고 째려보고 있어요. 무랑개님, 부배 언니 고마워요. 아정님, 꾸준한 창작활동, 짝짝짝. 예. 우랑개님 남군이 째려보고 있대요. 우랑개님, 아정님 고마워요. 예. 자, 이번에는 자, 김부배님이 작품했고, 풀벨님 작품했고, 그리고 노예리님의 작품했고, 그리고 무랑개님 작품했고, 예. 여러분 채팅창에 낙엽씨 보내준 분 없나요? 예. 올렸는데 제가 안 해드린 거 없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수줍문학상 작품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번에는 수줍문학상 별들의 전쟁 당선 작품, 자, 수줍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예. 소설의 방식, 심강우 시인의 작품입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음악 나와라. 음악 나오세요. 수줍문학상 수상작 소설의 방식 심강우 개미를 낱말로 개미들을 문장으로 아무데나 펼쳐진 개미집은 구멍난 책으로 읽는다.
여왕개미의 혼인 비행은 표지를 장식한 제목이다. 첫 문장에 고비를 넘기면 문장이 문장을 물고 나아가는 법. 잉크병에서 듬뿍 찍어낸 낱말들이 길바닥도 모자라 나무와 새의 몸통까지 적어 나가는 왕성한 필력. 아파트 화단에서 화단이며 담장이며 경계 넘어 창틀과 침실까지 서술하는 바람에 주제를 벗어났다는 비판에 시달린다. 낱말을 콕 찍는 지적보다 신발 밑창 단위의 어절로 지워지는 현실. 그래도 마침표를 찍지 않는 건 분량 제한이 없어서일까? 당신과의 만남을 제목으로 내 몸에서 빠져나간 문장을 생각한다. 처음엔 내가 말할 수 있는 영역, 만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런히 써 내려갔었다. 연애와 혼인엔 수식이 많았고 아이를 키울 땐 각주가 많았다. 변명과 책임만으로 다 쓰지 못한 본문은 늘 빈약했지만 금박장정 베스트셀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구름은 그래서 과중하다 싶으면 비를 내리고 강과 바다는 뜨거운 태양과 거래를 했던 것이다. 체중을 줄여 나갔던 것이다. 오타로 찍혀 찾아온 공원 벤치, 풀린 구두권을 타고 구겨진 바짓단을 그 위에 보풀하기까지 설명하려 드는 저 문장의 행가리를 선뜻 털어버리지 못하는 건 적정한 매수를 입고 살아온 까닭이다. 상투를 버리고 군더더기를 버리고 아직 묵지 못한 나란 원고를 퇴고 중이기 때문이다. 이야, 대단하네요. 예. 자, 수주문학상 수상작품입니다. 네, 수주문학상 수상작품. 아, 여기서 어떤 점이 점수를 얻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아, 우리, 풀벨님, 진솔한 이야기 수필 좋아요. 짝짝짝. 물안개님의 수필이 좋다고. 에, 오백님, 오백님, 에, 물안개님, 여행 가나 봐요. 여행 가나 봐요. 부럽네요. 3300님, 물안개님, 아름이 아빠 부끄러워하겠다. 부끄러움 많이 타는 분인데. 에, 천사님, 언니, 에, 형부 진짜 아, 질투하세요. 물안개님, 천사님 미모도 안 되는데 무슨 질투 괜히 하는 소리야. 아정님, 구름은 과중하다 싶으면 비를 내리고 체중을 줄여 나갔던 것이다. 멋지네요. 에. 자, 수주문학상. 아, 여기서 우리가 한 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미를 낱말로, 예, 개미를 낱말로 친다면, 개미들은 문장으로 표현하겠죠. 예, 문장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개미들은 문장으로 아무데나 펼쳐진 개미집은 뭐냐? 구멍난 책이다. 예, 구멍난 책으로 읽는다. 야, 이런 비유, 점수를 얻었죠. 예, 개미를 낱말로.
또 개미들을 문장으로, 아무데나 펼쳐진 개미집은 구멍난 책으로. 야, 참 표현이 멋지잖아요. 예. 요한개미의 혼인비행은 표지를 장식한 제목이다고. 자, 요한개미까지 언급했어요. 그 다음에 첫 문장에 고비를 넘기면 문장이 문장을 물고 나가는 법이다고. 그렇죠. 우리가 글쓰기를 하면 되게 첫 문장이 어렵잖아요. 근데 첫 문장만 쓰면 이제 그 다음 문장은 술술 넘어가잖아요. 자, 잉크병에서 듬뿍 찍어낸 낱말들이 길바닥도 모자라서 어디까지 나무와 새의 몸통까지 적어 나가는 왕성한 필력. 심지어는 이제 아파트 화단, 담장, 경계 넘어 그리고 창틀과 침실까지 소설해 버리는 바람에 이제 오히려 주제를 벗어났다고 비판에 시달릴 수가 있다. 그리고 낱말을 콕 찍는 지적보다는 신발 밑창 단위의 오절로 지워지는 현실. 그래도 마침표를 찍지 않는 건 분량 제한이 없어서일까? 어떤 글을 쓰는데 분량 제한이 없으면 이렇게 마음껏 하고자 하는 말, 소술, 대화, 모든 걸쓸수 있잖아요. 마침표를 찍지 않고 계속 이어가 나갈 수 있는 거는 분량 제한이 없어서일까? 당신과의 만남을 제목으로 하고, 그리고 내 몸에서 빠져나간 문장을 생각한다고. 처음엔 내가 말할 수 있는 영역, 만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런히 써내려갔었다. 처음에는 아주 가지런히 생각도 정리하고 깔끔하게 써내려갔다고. 근데 연애와 혼인의 그 부분에 대해 부분을 쓸 때는 수식구가 많았다고.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는 각주가 많았다고. 여기서 또 점수를 얻었네요. 아주 뭐 적절하죠. 연애와 혼인은 수식이 많았지만 아이를 키울 땐 각주가 많았다. 이 대목에서 또 점수를 얻었네요. 변명과 책임만으로 다 쓰지 못한 부분은 본문은 늘 빈약했다. 자기의 그 삶의 체험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정리를 하죠. 금박장정, 베스트셀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창작을 해온 한 작가의 내면을 지금 이야기하죠. 작가는 다 이렇게 금박장정을 꿈꾸고 또 베스트셀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자, 근데 구름은 그래서 과중하다 싶으면 비를 뿌려버려요. 그렇죠. 구름은 수증기나 비를 많이 머금고 있으니까. 근데 구름이 말이 너무 과중하다 싶으면 비를 내려버린다. 야, 이 대목 그 과중하다 싶으면이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배치해서 점수를 얻었네요. 자, 강과 바다는 뜨거운 태양과 거리를 했다. 이것도 점수를 얻었네요. 기발란 착상이죠. 강과 바다가 뜨거운 태양과 거래를 했다고. 그래서 체중을 줄여나갔던 것이다. 비를 내리는 것은 체중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또 점수를 얻었네요.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해냈네요. 구름은 그래서 과중하다 싶으면 비를 내리고 또 강과 바다는 뜨거운 태양과 거래를 했다고. 이런 표현 멋지죠? 그래서 체중을 줄여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오타로 찍혀 찾아온 공원 벤치. 오타로 찍혀 찾아온 공원 벤치도 점수를 얻었죠. 풀린 구두끈을 타고 구겨진 바짓단. 그 위에 보풀하기까지 설명하려 드는 저 문장의 행가리. 이거를 선뜻 털어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적정한 매수를 입고 살아온 까닭이다. 야, 이것도 재밌네요. 적정한 매수를 입고 살아온 까닭이다. 마무리 상토를 버리고 군더더기를 버리고 마치 심사평 같네요. 아직 묵지 못한 나라는 원고.
그러니까 지금 원고를 지금 시적 화자와 연결시켜 버렸죠. 나는 원고다 얘기죠. A는 B다. 메타포를 활용해서 참 마무리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아직 묵지 못한 나라는 원고를 태고 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데 좀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아까 시작할 때 개미로 시작했잖아요. 개미. 개미를 낱말로, 개미들을 문장으로, 그리고 펼쳐진 개미집은 구멍난 책으로. 이랬으면, 지금 1년에 개미를 언급했으면, 물론 2연에서는 이제 시초 화자를 중심으로 삶의 과정을 이야기해서, 무슨 뭐, 연애와 혼인에는 수식구가 많았고, 아이를 키울 땐 각주가 많았고, 뭐, 베스트셀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한 거는 뭐, 좋아요. 근데 마지막 연에는 다시 개미로 와야 되지 않나요? 개미를 언급해서 마무리를 해줘야 더 깔끔할 것 같은데, 3년의 마무리가 개미가 없어요. 봐봐요. 오타로 찍혀 찾아온 공원 벤치. 시적 화자가 찾아왔잖아요. 풀린 구두끈을 타고 구겨진 바짓단. 그리고 그 위에 보풀하기까지 설명하려 드는 저 문장의 행가리를 선뜻 털어보지 못하는 건 적정한 매수를 입고 살아온 까닭에 시적 화자잖아요. 상투를 버리고 군더더기를 버리고 아직 묵지 못한 나라는 원고를 태고 중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시적 화자로 끝내버렸잖아요. 근데 마무리가 아까 개미로 시작했으니까 개미로 마무리를 했더라면 더 점수가 높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네요. 그죠? 그러나 표현의 상큼함, 그 신선한 표현, 그리고 낯설게 하기, 그리고 아무도 이런 착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해낸 그 착상, 그 점수가 높았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렇게도 시를 쓸수 있구나. 이런 점이 좋은 점수를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정님, 와, 끝문장이 너무 멋져요. 네, 물안개님, 어둠 속을 달리는 낭만자락, 텅빈 가슴 채우려 마냥 달리고, 두 눈빛 반짝이며 밝혀주며, 앙상한 가로수, 눈살 찌푸리네. 장만수님이 글을 썼다고, 예, 요걸 읽어드리고, 우리 장만수님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수조문학상 수상작 서술의 방식 심강우. 개미를 낱말로, 개미들을 문장으로, 아무데나 펼쳐진 개미집은 구멍난 책으로 읽는다. 여왕개미의 혼인비행은 표지를 장식한 제목이다. 첫 문장의 고비를 넘기면 문장이 문장을 물고 나가는 법. 잉크병에서 듬뿍 찍어낸 낱말들이 길바닥도 모자라 나무와 새의 몸통까지 적어 나가는 왕성한 필력. 아파트 화단이며 담장이며 경계 넘어 창틀과 침실까지 서술하는 바람에 주제를 벗어났다는 비판에 시달린다. 낱말을 쿡 찍는 지적보다 신발 밑창 따위의 어절로 치워지는 현실. 그래도 마침표를 찍지 않는 건 분량 제한이 없어서일까. 당신과의 만남을 제목으로 내 몸에서 빠져나간 문장을 생각한다. 처음엔 내가 말할 수 있는 영역, 만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런히 써 내려갔었다. 연애와 혼인엔 수식이 많았고 아이를 키울 땐 각주가 많았다.
변명과 책임만으로 다 쓰지 못한 본문은 늘 빈약했지만 금박장정 베스트셀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구름은 그래서 과중하다 싶으면 비를 내리고 강과 바다는 뜨거운 태양과 거래를 했던 것이다. 체중을 줄여 나갔던 것이다. 오타로 지켜 찾아온 공원 벤치, 풀린 구두끈을 타고 구겨진 바짓단을 그 위에 보풀하기까지 설명하려 드는 저 문장의 행가리를 선뜻 털어버리지 못하는 건 적정한 매수를 잊고 살아온 까닭이다. 상토를 버리고 군더더기를 버리고 아직 묵지 못한 나란 원고를 태고 중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자, 업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네, 업, 예. 네. 자, 추천을 하면 신발장에서부터, 예,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네. 자, 업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물안개짐의 난군, 장만수님이 보낸 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둠 속 달리는 낭만자락, 텅 빈 가슴이겠죠? 텅 빈 가슴 채우려 마냥 달리고 두 눈빛이 반짝이며 밝혀주며 앙상한 가로수 눈살 짓뿌리네. 찌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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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교정문에 도전합니다. 자, 어둠 속 달리는 낭만자락, 어둠 속을 질주하는 낭만자락, 텅 빈 가슴 채우려 마냥 달리네, 어둠 속을 질주하는 낭만자락, 텅 빈 가슴 채우려 마냥 질주하다와 달린 애가 있네요. 어둠 속을 산책하던 낭만자락, 텅 빈 가슴 채우려 마냥 달리네. 어둠 속을 산책하는 낭만자락, 텅 빈 가슴 채우려 마냥 달리네. 두 눈빛이 반짝이며 밝혀주면 앙상한 가로수는 눈살 찌푸리네, 이렇게
항상한 가로수는 눈살 찌푸리네. 그러면 되잖아요. 눈살 찌푸리네. 눈살 찌푸리네. 그러면 되죠. 어둠 속을 산책하던 낭만자라. 텅빈 가슴 채우려 마냥 달리네. 두 눈빛이 반짝반짝 밝혀주면 앙상한 가로수는 눈살 찌푸리네. 찌푸리네. 제목을 뭘로 하지? 제목을. 어느 가을의 길목? 어둠 속을 산책하던 낭만자락. 텅빈 가슴 채우려 마냥 달리네. 두 눈빛이 반짝반짝 밝혀주면 앙상한 가로수는 눈살 찌푸리네. 이별 후가 아닌가? 이별 후의 느낌이잖아. 이별 후에 어둠 속을 산책해. 낭만자락이? 응? 텅빈 가슴 채우려 마냥 달리네. 두 눈빛이 반짝반짝 밝혀주면 앙상한 가로수는 눈살 찌푸리네. 이별로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별로도 짝사랑일까? 짝사랑? 짝사랑? 낭만자락이 어둠 속을 산책, 어둠 속이야. 어둠 속을 산책하는 낭만자락. 그리움일까? 그리움? 그리움? 어둠 속을 뭘까? 여러분 제목 올려보세요. 제목 여행길 여행길에서 쌍라이트에 비춰주는 것 보고 불렀다고 한다. 고독. 근데 고독은 낭만자락이 있어버리니까 안 되잖아. 여행길, 어둠 속을 산책하던, 질주하던, 여기가 달린 애가 있으니까, 이게 질주하던을 못해. 어둠 속을 산책하던 낭만자락, 텅빈 가슴 채우려 마냥 달리네. 두 눈빛이 반짝반짝 밝혀주면, 앙상한 가로수는 눈살 찌푸리네. 데이트? 텅빈 가슴 있는데 데이트도 안 돼. 고독도 안 되고. 어둠 속을 산책하던 낭만자락. 고독도 안 돼. 그냥 여행길 하지. 여행길. 어둠 속을 산책하던 낭만자락. 텅빈 가슴 채우려 마냥 달리네. 두 눈빛이 반짝반짝 밝혀주면 앙상한 가로수는 눈살 찌푸리네. 여행길로 합시다. 자, 갑니다. 나오세요. 여행길 장만수. 어둠 속을 산책하던 낭만자락. 텅빈 가슴 채우려 마냥 달리네. 두 눈빛이 반짝반짝 밝혀주면 앙상한 가로수는 눈살 찌푸리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4회 한국문학상 수상작 항공여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짠. 제4회 항공문학상 수상작 항공여행 박덕은 여행 책자에서 가르랑거리던 음절이 한순간 등받이로 몰리는 추억에 휘말려 든다. 비스듬히 쏠리는 오후 6시의 기울기에서 남루한 어휘들이 빠져나가 하늘강가에 뭉텅이째 떨어진다. 별빛은 가느다란 서초 사이로 파문 일으키지만 저녁은 말이 없다. 시티에 목베개를 고정시켜준 당신처럼 책날개 같은 하늘이 마냥 좋다. 가만히 귀대어 보면 쿵쿵 가슴 뛰는 둥근 창 아직도 그 파닥거림을 기억하나. 기내식에 두근거림을 먹다가 눈동자 속에서 바라보았던 노을이 반짝이는 낱말들을 팽팽히 잡아당기며 휘파람 분다. 무수한 책갈피의 입술들이 허밍으로 따라하며 깔깔거린다. 흐릿한 바람이 손등에 얹혀져 있던 노래 물고 날아간다. 불안한 발이 머무는 좌석의 무릎 공간은 점점 좁아져 차간마저 사라진다. 향기 있는 박자는 행간을 넘다가 차가운 열물에 다 파르스름이 몸떨고 어긋난 음표는 기슭으로 자꾸 떠밀려 간다. 창문 가림막을 올리니 쓰디쓴 고음 한 문장의 폭우가 그치고 말다. 이젠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 마지막 페이지. 오순에 맞게 엔진은 힘차게 돌며 흰 구름 건너 공항으로 향한다. 연명자락에 슬쩍 끼워뒀던 풍경이 흘러나와 지평선이 새붓다. 저항은 늘 있지만 지푸른 대지에 사뿐히 내려앉는 비행기의 발목이 눈부시게 따스하다. 네. 자, 우리 물안개님이 신랑이 서울에 모이면 밥 사준대요. 밥 사준대. 네. 감사합니다. 풀벨님, 감사합니다. 그 커피 마시면 죽어도 못 잊어라. 아정님, 앞으로 시인 되실 것 같아요. 풀벨님, 네, 물안개님 축하합니다. 물안개님, 아정님 괜히 방송 듣다가 불렀어요. 문학에 관심 없어요. 문학에 관심 어떻게 알아? 관심 없는지. 아정님 부부시인 짝짝짝. 예, 아정님 와 우리 교수님 짱. 예, 김부배님 멋지세요 짝짝짝. 물안개님 교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치로사님 멋져요 교수님 짝짝짝. 물안개님 문우님들 잠시 예, 들어왔는데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3년 개근팀, 예, 천사님, 3300님, 예, 그리고, 지금 가서 나가셨네. 그리고 우리 구루터기 팀들, 이치로사님, 아정님, 김부배님, 물안개님, 풀벨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정요사 주신 아정님, 노연희님, 김부배님, 물안개님, 그리고 시 교정요 별풍선 사주신 김부배님, 노연희님, 물안개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그리고 2017년도까지 전국구 문학상 선에게 이상 꼭 받게 될 겨 믿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노래 나와라.